소음이 저기 플란스에서 유도 본대자로 딸 허밈이 중조군님께서 독립투사했다고 그래요. 나중에 알아보니까 무술 대선이라는 뭐 일경하고 일군이라고 뭐골사가지고 대한민국 조선 만세 그러죠. 그거 하신 게 아니고 벽돌을 붙이시다가 이렇게 체포가 되셔가지고 독립투사가 됐어요. 저거 뭐 개척사를 말씀하라고 그러는데 저도 목사님 74년에 여기 스테드라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좀 하라파 저 뭐야 한불락사에서 하면서 흑사과를 같이 했죠. 그래서 목사님 이제 같이 목사님 사모님 하시는 거 쭉 따라가고 이제 뭐 기억은 있지만은 제가 74년부터 한 반 정도는 이 교회 멤버로 있었고요. 그 한 반 정도는 이제 아웃사이더로서 리폰 그동안 이제 안과 밖을 겪어본 장 목사님과 사모님은 참 신실하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들어요. 우리가 항상 저기 개척교회 할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았는데 저쪽 노수범의 지하실에서 본 것 같아요. 의자 몇 개 넣고 당시에는 조금 이렇게 아마 주방기기 간단한 거 커피팟 이양으로 아마 냄비 같은 걸 가져다닌 기억이 있고 돌아와서는 목사님 댁에 그때 뭐 다 아파트 살 때 저 렌트할 때 가서 뭐 다 이렇게 냉장고 다 이렇게 주저 먹으면서 항상 그 남 대접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. 두 분 가서 배불러 가지고 항상 나왔습니다. 저희들이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 먹을 게 좀 대접할 게 시원찮으면 강원도 분이시라 감자를 좋아하셨어요. 그러니까 감자를 항상 가지고 있어가지고 항상 저희가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. 이제 참 목사님 이제 오늘 보니까는 또 이렇게 저 옛날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장 목사님 80이신데 이제 마지막을 이제 잘 이제 열매 맺고 준비하시고 해서 제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제가 평생의 좌우명으로 생각하는 말씀입니다. 하나님께서 좋은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천천히 강수라 만만의 기림이 아니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지막에 그 처음에 동거가 또 마지막이 좋아야 되죠.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하나님의 그 공의를 행하면서 공의가 많이 떨어졌죠. 교회가 그 사회에서 우리 목사님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이시고 철저한 저 국가관이 철저하신 분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이 모든 걸 위해서 한번 교회에서 연로하신 분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시는 것 같이 한번 마지막 잘 하셔가지고 한번 롤모델로 한번 계속해서 남으실 것 같습니다. 목사님, 사모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.